보병들만 있어도 충분히 잡아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지금. 사이더 하고 사이더 사이더 빠르고 호리호리한 인간 크기의 전투용 메카 메카노이드 메카노이드가 문제지. 그렇죠. 두 개의 칼로 근접 전투에 굉장히 위험하다. 사이더는 엄폐를 하지 않는다. 그들이 처리한 최대 방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같은 거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한계는 이거야. 이거 센트피드. 수많은 작은 발로 기어들이는 육중한 전투형 메카노이드입니다. 육중한 방어력과 공격력으로 무리 지어있는 방어자들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치고 빠지는 공격력은 다소 취약합니다. 속도가 느린 대신 탱커입니다. 방어가 잘 돼요. 말 그대로 탱커예요. 장소 뻥데기 뻥데기처럼 생겼다고? 솔직히 뻥데기처럼 생기긴 했어. 애벌레처럼 생겼어요. 모두의 경영 주식이요? 아 주식 잠시만요. 주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식은 일단은 이걸로 가르쳐 드릴게요. 코카콜라, 피자, 다음에 롯데리아, 다음에 CK텔레콤이 있는데 여기서 최고가가 120원이죠 이거 전부 다 지금 최고가가 120원입니다 120원에서 이게 내리면 사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가 이게 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자, 코카콜라 구매하십시오. 사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이 최고 가격에서 4분의 1 가격일 때 무조건 다 구매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120원에 4분의 1이니까 30원이죠 30원 이하 되는 모든 가격에는 다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4분의 3 80원 4분의 3이니까 이제 40원 잠깐만 뭔 소리야. 90원 90원에서 80원 정도 넘으면 무조건 팔면 돼요. 30원 이하에서 산 다음에 90원 이하를 팔면은 이득이 돼요. 자, 지금 코카콜라 21원입니다 사세요. 사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84원이 된다 이럴 때 파는 겁니다. 108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은 금방 이득을 봅니다. 금방금방 이득을 봐요. 잠시만요. 정보 잠깐만. 되게 지금 제품에 지금 그게 부족하다고? 이건 뭐야? 세인테. 오케이 오케이. 자 됐고 사업 이제 보자. 개발고 사업에는 아씨 뺏겼네. 어쨌든 이렇게 주식은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어차피 계속 갖고 있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했다가 올렸다가 했다가 올렸다가 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금방 주식이 이제 돈이 벌릴 거예요. 자 지금 포섭했네? 오 새로운 동료를 포섭했다. 야는 이번에 예술을 한번 맡겨볼까? 예술자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제안 복사 붙여넣기 다음에 모든 작업 그리고 사냥꾼 무기 없음을. 야는 잠시만 비행용 마린이 일단 에너지 소총을 들고 야간 무기가 없었나? 야간 무기가 없었나? 야간 무기가 없네. 자 니는 이거 중기관총 들어. 다행히 싸움꾼이 없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네. 자 모카 무역선.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중화 장비를 파는 무역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강화 갑옷 같은 것도 파네요. 3,000원 정도 하네요. 저격 소총이나 충전식 소총도 파는데 일단 충전식 소총은 사놓고. 저격 소총 억수로 싼데 하나 사놓고 생존 소총은 뭐 필요 없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저격 소총하고 생존 소총이 도착했네요. 자 가서 하고 개인 보호막 떨어뜨리고 자 좀 중화기로 무장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 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운반하는 걸로. 나머지는 전부 다 창고 안에 운반해서 넣어놓고 보자. 이건 뭐야? 해적상선. 이 아들 아직까지 못 파는 아들 이 아들 팔아버려야겠다. 해적상선이 전화해서 노예 팔게요. 하나 둘 중기관총 3개 이건 여분으로 놔두고 강화갑옷 조자 2300원. 음식무역선이 와야 되는데 음식무역선이 와야지 이제 또 이득을 보지. 자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장미는 참고로 13을 올려줘요. 장미는 아름다움을 13을 올려줍니다. 뭐 괜찮죠 13이면은. 다음에 이제 재련됐고 여기는 뭐야 지금. 아 먼지가 많구나. 먼지 뭐 해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이더, 중형, 충전식 장렬총, 대형도 있나? 대형 가면 데미지가 훨씬 더 셀라나? 야들 미니언 들고 있나? 초전장 발사기, 초전자창 발사기, 발사기. 이거는 우리가 못 끼더라고요. 이거 노예도 살수 있네요. 가끔 가다가 노예가 가끔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드물지만 가끔 가다가 노예가 한 번씩 나옵니다. 살수 있어요. 사면 바로 동료로 들어와요. 보존식량 집어넣고. 크게 문제 될건 없네. 자, 음식 현재 653개. 그리고 이제 여기 벼, 벼도 지금 뭐, 좀 괜찮네요. 풍년이네요. 벼도 들고 가서 집어넣고. 축전지. 축전지도 제법 지금 저장된 게 많고. 여기다가 축전지 지역을 하나 지었던 지어야겠다. 그래야 여기 안에 축전기를 가득 넣어놔야겠어. 그리고 이제, 자원. 나무를, 집어서 베이스로. 통나무를 지금 통나무 다 넣으면은 한 3, 4천 개, 한 5천 개까지 돼요. 5천만 넘겼습니까? 5천만 넘겼어요? 봅시다. 5천만이 넘겼다고. 오케이. 5천만 넘긴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라스트 600 남았네요. 600만 있으면 이제 바로 다음 상업회 레벨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 150% 플러스 부회장 135%, 이사 120%, 회원 90%. 그리고 이제 최대 인원수 57명으로 증가하고요. 최대 이사수가 19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매회 은하 교환수는 20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600만원 남았습니다. 600만원만 더 뻑이면은 이제 드디어 또 다음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네요. 상회를. 길드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일단은 1서버 하시고, 1서버에서 강남 지역에, 강남 지역 여셔야 됩니다. 레벨 6 찍으셔서 강남 지역을 여셔야 돼요. 6 찍으면 강남 지역 해갖고, 이제 강남 지역에서 이제 6 패밀리 검색과 이제 상인회 이름을 패밀리로 이제 검색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200만원 넣어서 5천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베이스 옮기면 베이스를 옮겼죠. 6 찍었어요. 이제 상인회 나오죠. 오른쪽 밑에 아마 상인회라고 나올 거예요. 그 상인회에서 이제 검색에서 패밀리라고 검색을 한 후에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이제 제 레벨 9짜리 이제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 이제 상인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를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4배속으로 자원을 조금 찍어 볼게요. 소형 조각상. 오케이. BM용 마린 개발 중. 현재 작업수가 265개. 벽돌이 많으니까. 내일 카페 가입하겠습니까? 카페는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안 가입하셔도 돼요. 잠만, 고대 우주선 떨어졌네. 상당히 귀찮은 게 떨어졌어요. 고대 우주선이라. 우리 수류탄 없지 않나? 수류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지금 저기 지금 고대 우주선 떨어졌거든요. 저희 동면장 친 사람 빼면은 우리 동료가 아니에요. 잡아서 넣어야 돼요. 동면장 친 나오면 우주 군인들이 나오는데 무조건 적입니다. 모두의 경력 주식 사고 파는 화면이 안 뜬다고요? 그 레벨을 올리면 떠요. 레벨이 적어도 한 3, 4는 돼야 뜹니다. 레벨 4를 찍어야 돼요. 초반에는 점포 늘리고, 그다음에 대출 받아서 점포 늘리고, 이제 그래야 돼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무역도 열리고, 상인회도 열리고, 주식도 열립니다. 동물 관란 상태. 이거 한번 건드려 볼까? BM용 마린 한번 보내볼까요? 아, 스나이퍼 라이플 들고 나 있지 않나? 쓰나, 저격수. 이동. 저격 준비. 원거리에서 저격을 하자고. 스나이퍼! 레딧! 사격! 왓! 이상이 나왔다. 일단은 비상 경보 걸고, 그 다음에
동맹군 지원 불러야겠다. 동맹군 빨리 지원 불러야겠어. 현재 비상. 이상한 놈이 기어 나왔습니다. 소도시 연락해서 지원군 불러. 알람!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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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알람 알람 알람! 현재 보스토크를 걸었고요. 비상 연락 때렸습니다. 알람 상태. 아군 전제 9개 부대가 아군을 지원하러 옵니다. 미사일 포탑? 저기서 강동상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 강동상권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캐릭터 다시 파야 됩니다. 저희는 강남상권이에요. 강동으로 들어가시면 캐릭터 초기화하시고 다시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클랜 가입이 안 돼요. 무조건 강남. 강남으로 하면 아직 안 되는 길드 참여 자체가 안 돼. 이거 깨야 돼. 이거 우주선 터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우주선을 안 터트린다면 정신파동으로 다 멘탈 날라가요. 야 진짜 엄청 센데 근데. 일단 지원군 다 불렀고 저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동맹이 지금 다 털렸거든요. 걔라도 풀어야 되나? 걔 한번 풀어볼까? 걔를 풀어라! 자, 걔 풀었고요. 딱 걔 풀자마자 튕기군! 걔 풀자마자 튕겨버리는군. 역시 개발 메뉴는 저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돼. 추는 뭐냐? UFO 떨어지기 직전인가? 30분마다 튕기네요. 동맹이 왔다. 핵손에. 자자자자 보자고요. 30분마다 튕긴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떨어졌나? 아직 우리 저격전이구나. 저격전 저격전 불러넣고 스나이퍼. 어디까지 나타나야지? 어디까지 붙어야 돼? 사격! 벌써! 자, 귀지귀환. 자, 비상 걸고 지원군 부르고 개 풀게요. 자, 일단은 저 소도시 연락 때려. 소도시 바로 연락 때려. 연락 때리고 알람! 알람 알람 알람! 자, 소도시 바로 연락 때리고. 자, 그리고 개도 풀게요. 저장해놓고. 자, 개 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 구역이 어디까지지? 보자, 구역 허가구역. 아, 이 안까지지. 그러면은 개 풀어 된다. 자, 개 풀겠습니다. 개를 풀어라! 자, 인간 사냥꾼. 근데 아군이 죽는다. 왜 아군이 죽니? 이러라고 개푼 건 아닌데. 뜬금없이 아군하고 싸우고 있네요. 싸운다. 사이더는 대충 처리했네? 야, 진짜 세다. 야,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그래봐야 와르그한텐 밥. 자, 와르그한테 털리고 있어요. 야, 와르그한테 엄청 뽑았는데? 하나 잡았고. 와르그한테는 밥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 외계인이 약한 놈이 와르그야. 와르그는 아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격을 안해. 그래서 유일하게 쓸만하죠 와르그가. 그리고 와르그는 어차피 우리한테는 큰 피해를 못 입히니까. 야, 또 아군 쫓아간다. 아군 잡아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네요. 어차피 들어오면은 개박살이지만.
자, 와르그 선양 끝났고요. 자, 이제 제안 풀고 회수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한 개. 회수할 뿐. 자, 가서 야들 템부터 시작해서 싹다 챙겨오자고. 야들 뭐 AK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고 왔거든요. 챙겨오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챙길 뿐. 아이템을 챙길 뿐. 자, 수리하고 들고 와. 와르그 무적설. 기절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육 만들 겁니다. 아군은 이 아들을 구조하면 적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구조하면은 그냥 플러스를 받고, 아들을 포획을 하면은 마이너스를 받아요. 적이 됩니다. 굳이 적발 힘들 필요는 없지요. 또 동맹군 불러야 되는데. 자, 아들 들고 있는 템만, 아들을 그냥 구출하지 말고 죽인 다음에 템만 구할 거야. 템만 들고 와갖고 집어넣을 거예요. 억수로 간단하게 우주선을 제거했네요. 안 구해준다고 굳이 그거 뭐 하는 건 없어요. 안 구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구해줘도 되고 안 구해줘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구해주면 좋고 안 구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와르그 깨어나기 전에 잡고, 와르그 들고 들어가서 와르그 고기나 만들자고. 안 그래도 이 와르그 고기가 좀 되거든요, 이게. 좀 좋은 거야,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 자, 대충 이제 이것도 한번 또 정리를 해야겠구나. 지금 신명나게 들고 옵시다. 자원이 지금 천지에 깔렸어요.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무기가 지금 천지에 깔렸습니다. 자, 소염탄 발사기부터 시작해서 비싼 무기 같은 것도 다 들고 와서 다 팔고. 솔직히 동맹군은 우리한테 아이템 갖다 주러 오는 거야. 장난 아니었잖아요? 시신을 하면 멘붕이요. 멘붕 나기 전에 다 자를 거예요. 다 자릅니다. 우리 아들은 굳이 큰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그걸 대해서 대비를 해놨습니다. 피해 굶주림. 사람을 해치는 일에 흥분하면 피와 죽음의 관객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야들 특성을 지금 벌써 사냥 밴딧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밴딧급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야들 멘탈 날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훌륭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갈고 요리도 만들고. 좋아요. 사이코패스 맞아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야들은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전혀 야들이 죽어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사회의 쓰레기들, 사이코패스가 사회의 쓰레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은 맞을 수도 있어. 마린이란 거 자체가 범죄자들을 마린으로 만드니까. 범죄자들을 마린으로 만들지 않나? 야들은 마린이니까. 아군 도착. 사이코패스는 감정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칭합니다. BM국의 죄수들이네, 죄수들. 범죄자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근무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마린슈트 안에서 옥살이 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마린은. 그니까 슈트 안에서 슈트 한번 입으면 못 받는다 하던데? 여기서 옥살이 하는 거라 하던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 형 집행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맞네, 딱 맞구만. 폭파병 같이 온다고? 와, 또 오네. 3중 폭파병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개입니다. 개를 풀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만 풀면 돼요. 자, 비상 레일웨이 걸고 개를 풀어라. 우리의 개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야, 개 풀었고요. 현재 와르그 19마리. 사람을 찾아서 찢어버리러 갈 겁니다. 야, 니들이 여기 와서 죽어버리면 어떡해? 도망가네? 갑자기 도망가는데? 뭐지, 저거? 와르고 죽는 거 보고 도망가는 건 뭐야?
불났네. 와르그 죽는 거 보고 도망가는 건 뭐야? 도망가네요. 맹장, 넌 감옥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이 너의 새 감옥이다. 테스트 기능이요? 네, 이건 개발자 메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게임 내에 있는 기능인데 뭐 가끔 가다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갖고 이거 하면은 이제 이벤트 같은 게 실행이 바로 되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너의 감옥은 바로 이 감옥이 너의 감옥이다. BM령 마린들입니다. 이제는 사람 데려가던데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끌고 갔구나. 아군 끌고 갔나?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네, 아군 다 멀쩡했네. 불났네. 대대적으로 불이 났네요. 야 좋아 좋아. 불 한번 나고 나면 깨끗하겠네. 이거 창고 정리 안 해도 되나 이거? 창고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복잡한데 이거. 창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창고 정리. 아 이봐 너무 더러워. 터질라 그래 마. 포화 상태인데 포화 상태. 아 태그하스 같이 된 맹크스가 저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동맹군이 아 나중에 후반에는 미니건 또 들고 들어옵니다. 그때를 노리자고요. 청소 첫 번째, 운반 첫 번째, 이동. 이제 정리부터 하자고. 여기를 정리를 해버리자고. 자, 정리를 하고. 이거 의류 같은 것도 넣으라고 내가 했지 않나? 무기, 의류. 됐네. 네, 슈트가. 아, 슈트 안에 가둘 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정리부터. 와르그 좀 될 거고. 야 여기 진짜 이거 심각하다 이거 와르그. 피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와르그 가지고 옷을 만들자고요? 갑옷 있는데? 우리 마린 갑옷 있잖아. 일단 허가구역에서 먼저 청소하자고. 허가구역부터 청소하자고. 청소를 시작하라. 원자재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원자재한테 전화해서 일단은 음식을 좀 팔고 600개 정도 팔고. 자 간단한 음식을 팔겠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한 600개 팔고 그 다음에 강철 사고. 강철 구입 그리고 통나무 구입. 사람 가죽 팔고. 와 사람 가죽이 4달러나에 진짜 비싸다. 자 그리고 사람 인육. 인육 판매. 흰육이 1600개나 있네. 자 우주선 만들 준비합시다. 플라스틸 살게요. 자, 인육 다 팔고 플라스틸 천조가리. 적절한 음식, 적절한 음식도 7달러, 100, 일단 100개. 더 팔 거 없나? 벽돌이고, 벽돌이고, 전부 다 벽돌인가? 와르그 고기, 와르그 가죽. 와르그 가죽 600개. 어인육과 사람 가죽 다 팔았습니다. 자, 이걸로 거래를 끝마치지? 야, 플리스틸, 플라스틸. 플라스틸 갖고 바로 이거 나를 수 있지 않나? 플라스틸 150개야? 와 진짜 많이 필요하네. 플라스틸 150개나 되는데? 우주선 지지대. 우주선 지지대 여기다 우주선을 지어야겠다. 플라스틸 150개 언제 다 만들지? 비엠 레이저 하던 거 또 날라가고 비엠 영 마린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마린이 등장했어요.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마린까지 나왔습니다. 다 사면은 돈이 장난이 아닐텐데 사는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얼마야? 야 8,000원 내놔야 되는데 너무 비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뭘 팔아도 가격을 못 맞춰. 일단은 뭐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혹시 압니까? 여기 캐다보다가 어 음식이라 뭐냐 플라스틱이라 나올지. 자 운반 뭔가 일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네요. 탈출하면 뭐가 필요하냐?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야 탈출을 하죠. 어, 12시 넘으면 얘기해주세요. 12시 근 3분 전이나 12시 넘으면 얘기해주세요. 어, 그러면은 어, 추천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우리 그 모두의 경영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업그레이드 할 때가 나왔습니다. 길드명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어, 패밀리입니다. 청소도 하면 되지 뭐. 청소 못할 건 또 뭐야. 청소 첫번째 고! 자 청소를 하고 어, 깨끗하게 청소 해놓으면은 뭐 깨끗하니까. 아 깨끗하다. 굉장히 깨끗한데 어,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이제 운반 시작하고 아이 그 패밀리 검색해서 패밀리 처치 어서오세요. 볼까 봅시다. 맞네요. 제대로 가입하셨네요. 25명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5140만원 40만원이거든요 보자 300인가? 이제 한 500만원만 됐으면 업그레이드 가능하네. 정확하게는 460만원만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452만원만 있으면은 어, 드디어 우리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등업 어, 동업 신청 어, 동업 신청은 항상 합작을 눌러주면 동업 신청합니다. 항상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더 줘요. 자 돈 수거하고 30만원 수거했고 은행으로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자 은행에 넣어놓고 보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드디어 10티어다. 저희는 확인 좀 확인 바로 되지 않나? 어 제가 있다면 확인 되겠죠. 명세 이런 현황 이런 거절함 어 거절 이런 거 잘함 세인테님 오셨고요. 이런 거 잘한님 오셨고요. 맞습니까? 어 맞죠? 제대로 가입하신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이런 거 잘함 세인테 이런 거 잘함 맞습니까? 저장할까요? 오케이 저장합시다. 저장을 하도록 하죠. 망했네. 자 저장을 하고 보자 바깥쪽에 있는 것들도 이제 한번 가져와야지. 제한 풀고 밖에 있는 것도 이제 다 들고 오자고. 어, 들고 올게 산더미야. 일단 천만 들고 와도 이거는 장난 아니야. 자 신선함 어, 인육 같은 것도 좀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운반을 첫 번째로 하고 청소는 나중에. 뭔 청소를 하고 있어. 청소는 두 번째. 어, 일단은 무조건 선 운반 움직여. 자 싹 다 이제 수거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이건 뭐야? 오 야 수작이다. 석회암 소형조작상 수작인데요. 아름다움이 180, 135네? 와 진짜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하나 딱 설치해주면 되나? 멋있게 이거 썩고 있네. 아 썩고 있는데? 이거 썩고 있는 거 저라고 해. 기타 무덤이라도 만들어놔야 되나? 파시식 발생 불났나? 금방 제압되겠네. 야 소방은 먼저 해야지. 소방 치료
소방 치료 그리고 치료 받기 그리고 조작 이런 건 필수니까 조작 그리고 이제 수리까지 수리까지 첫 번째로 해놓고 자 운반 두 번째 그래 청소 세 번째 지정해 놓을게요. 자 운반 두 번째 그리고 청소 세 번째 됐네. 움직여? 야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집에 편안하게 자고 있어. 자 뭐하는 놈이야 지금? 자 수리 끝. 허허 또 전력난 온다. 아까 이게 터지면서 합선이 되면 터지면서 안에 저장되어 있던 축전기가 다 날아갔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아침 될 때까지는 탱크가 아무냐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해밀에서 폐가 어인가요 아인가에? 폐가 아이죠 아이 아이죠 해밀린. 12시 1분 전? 여러분, 12시 1분 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분 전이라네요. 1분 전, 1분 전, 1분 전? 패밀리, 이거 보이지 않나요? 글자 안 보인가? 글자 안 보이나요? 뭘 건데? 자, 운반할 거 운반을 좀 하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단 추천 좀 누르고. 갑시다. 이건 뭐야? 썩은 시체.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해야겠네. 아, 일시적 오류예요. 다른 방도 우리하고 똑같이 안 하기 때문에 오류가 걸린 것 같은데. 자, 오류가 걸린다네요. 자, 이것도 이제 곧 해체를 해야지. 이거. 중요한 거, 센티피드. 이거 해체하면 플라스 나와. 12시입니까? 고대 요새 털면 이득 있나요? 예, 플러스 나옵니다. 자, 여러분, 12시입니다. 추천하신 분들도 한번더 추천을 누를 수 있어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봅시다. 또 이거는 체크해야지, 또. 체크를 해야죠. 현재, 한 30분 정도 보시고 계시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추천 딱 20개만 딱 받도록 할게요. 빨리 눌렀? 빨리빨리 누르고 끝냅시다. 추천 딱 20개 받고 바로 갑시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추천! 앞으로 이제 4개 3개 안으로 안 갑니다. 아 2분 전이에요. 아 그래요? 전 17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추천을 했는데 아프리카가 안 된다고? 뭔 소리야 그건? 도대체 그건 뭔 소리야? 그래요? 그럼 지금 추천 오류가 걸린 건가? 카르마 부금이요? 아 임진노 부금인데? 아 그럼 추천 오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추천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보자 지금 여기 썩은 거 화장터 만들어갖고 그냥 화장부터 해버리겠다. 화장터를 만들어서 그냥 구워버릴게요. 자, 화장터 건설. 화장터를 만들어서 그냥 구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충 수요도 대충 조절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고대 요소에 털면은 야들 시체가 플라스틸이 돼요. 가장 귀중한 금속입니다. 우주선 만들 때 써요. 야들 잡으면 우주선 만들 때 쓰는 그런 광물이 나와요. 뭐 괜찮긴 하죠.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전설 다시 연결하고요. 전설 다시 연결하고 다음에 지금 천조가리 지금 3700개인가? 거의 다 옮겼네. 다음에 여기도 캐야 되고 밖에 나무 나무도 지금 옮겨서 4000개. 바깥쪽에 시체 더럽게 많은 시체 언제쯤 나오길라나? 이걸 빨리 다 구워버려야겠는데. 자, 니! 마린 하나 불러서 구워버릴게요. 건설! 뭐 하는 거야?
오다가 말해. 아, 하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걸자. 아름다움 190이네. 와. 좋은데? 어, 아름다움이 190이야, 190. 어, 엄청 크네요. 자, 이제 일단은 사암벽돌 화장터 만들어서 시체를 그냥 다 구워버려야겠다. 시체를, 의류, 뭐냐, 시체 화장, 계속. 매장된 시체 확인, 그리고 이제, 동물 시체는 일단 놔두고, 재료 범위는 999까지 갑시다. 고대 요새를 털려면은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중장비를 맞추려면은 이거 갖고는 안 돼. 지금 들고 있는 무기 갖고는 10중 8구 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삼성 털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삼성 털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남은 회서 5위 다시 들어왔고요. 삼성 털 준비합시다. 갑시다. 자, 삼성 한 번에 갑시다. 삼성. 제가 선치겠습니다. 4원 38호. 이거 바로 되지 않나? 되네. 네드님 바로 삼성 들어가. 아, 삼생털로 가자. 하나 잡았고요. 여기서 두 마리만 더 꺾으면 삼성 함락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차 끌고 다니면 돼요. 어택! 자, 네드님이 이거 아니면은 빨리 하나 잡아. 잡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또 이거 600묶음 열렸지. 보자. 기회차 완화생명 사고. 화폐 보죠. 아, 수금을 안 했구나. 무역도 보자. 양모, 양모가 핫하네. 무역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양모가 돈이 됩니다. 보자, 양모가 어디서 팔더라? 여기서 팔던가? 기억이 안 나네. 케이프타운 양모가 어디서 팔지? 로스앤젤레스 지금 초콜릿 같은 건 팔아야겠다. 싱가포르, 다이아 핫하네. 다이아 확인돼. 일단은 다이아가 케이프타운에서 다이아가 나오거든요. 두번 점프해서 절로 넘어가면 되겠다. 일단은 내가 들고 있는 거 팔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광석이나 광석이나 초콜릿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이아 사갖고 저거 가면 되겠다. 광석을 일단 여기서 로스테담에서 팔고. 신청 확인이요? 신청 확인 없는데 바로 가입되는데? 바로 가입돼요. 이건 신청 확인이 아니라 바로 가입이 됩니다. 순사시키님 오셨네요. 바로 가입됩니다. 파나마? 파나마에서 팔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바꿔볼까? 자, 봅시다. 간단하게 5명 기준으로 이사 뽑고, 이사... 자, 회원 재부팅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전부 다 일단은 해임을 하고, 해고가 아니라 일단 전부 다 일단 해임을 하고 재배치 들어갑니다. 기부금 순위 따라 재배치 들어가니, 재배치 끝난 다음에 하루가 유지가 돼요. 내일 방송 시간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이사해임을 전부 시키고. 자, 부회장 해임. 자, 가장 많은 순부터 일단은 재배치 들어갑니다. 보자. 자, 기어도 내림순. 자, 1등 누구야? 현재 1등 포울님, 하이비엔 포울님. 기어도 전 1652만원 전용에 52만원입니다. 대항해시대 플러스 주식 경영 모두의 경영. 그렇죠. 이겼습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내림순에서 일단은 부사장 이사 일단 올려주고, 이사가 총 18명이거든요 이사 18명. 자, 순서대로 18명 지정하겠습니다. 16, 17, 18 이사 임명.
자, 이사 임명했고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부회장 부회장급 3명 하나 둘 자 셋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엔 또 이사가 3명이 남거든요. 여기서 이제 회원 중에 또 3명 이사를 올릴게요. 자 이사 임명 끝났습니다. 자 이게 오늘부터 하루가 유지돼요. 하루 동안 이제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러니까 다음 내일 이제 이제 오늘이죠. 오늘 8시 8시에 다시 재배치할 거예요. 잠시만요. 보자. 일단은 로스테담으로 넘어가서 광석 팔고 초콜릿도 팔고 양모가 거기서 팔았죠. 양모가 어디서 팔았더라? 몰라. 다이아를 케이프 타운에서 사서 싱가포르에 파는 걸로. 자 화물 판매. 자 카샤블랑카 갔다가 케이프 타운 갔다가 이래 뛰어서 이렇게 거리 몇 번 하면은 이것도 돈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작. 보자. 완화 생명 올랐네. 잠깐 주시고 갔다 온 김에 올라버렸네. 자 국제무역 받고 다음 업무에서 전체 홍보 한번 돌리고 뭐 전체 홍보 돌려도 뭐 레벨업 할 건 없네. 카사블랑카에서 초콜릿 팔고 자 케이프타운으로 갑니다. 협조도 받을까? 현재 우리 상인이 27명 아 기부 들어갈게요. 기부해서 바로 넘길게요. 보자 은행 어디지? 자 은행에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출국.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자 상인에 기부하겠습니다. 상인에서 기부를 보자. 얼마야 되지? 400만원인가? 440만원 됐네. 자 업그레이드 갑니다. 현재 상인의 레벨 10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폭적으로 임원들 임원들 이제 올라가는 퍼센트가 늘어났어요. 밑에 계신 분들도 분발하시길. 지금 우리 몇 명까지 되지? 부회장 4명 되나? 여기서 한 명 더 되네. 자 회원에서 야 이건 기어 연명인데 기부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야 돼? 자 일단 이사 임명 해놓읍시다. 아 그리고 이거 꼭 하세요. 상업회 정보에서 그 브랜드 여기서 요식업 이거 브랜드 계속 무료 홍보 하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이게 올라가더라고. 5천만 모아서 이제 융업 브랜드만 합시다. 자 대충 오늘 대충 될거야. 다음 체험공간 한번 내주고 물건 어떻게 되지? 케이프타운 다이아 구입 마루토 싱가포르 고려삼이 여기서 고려삼 파네. 고려삼까지 파서 팔고 이러면 되겠다. 방금 뒤에서 200 했습니까? 내일 8시 다시 옮겨지니 내일을 기대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이게 방금 이제 그 재평성한 거는 하루에 한 번씩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하루 동안 유지합니다. 지금 이사 발령은 끝났고요. 내일 또 이어서 들어갑니다. 리몰드는 하고 있어요. 리몰드는 지금 하고 있어. 리몰드도 하고 지금 게임도 하고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근데 12시 넘어갔고 지금 할 게 많았고 잠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리몬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잠깐만 나 삼삼 안 샀나? 아 캐슈네도 사버렸네. 나 바본가? 뭐한데? 아니 고려삼을 사야 되는데 캐슈네도 샀어. 젠장 저 뭐한대요 지금? 귀신에 홀렸나 본데? 야 고려삼 사야 되는데 개중에 샀어. 이거 어디다 팔라고? 젠장. 자 도착 마슈프 일단은 고려삼 사놓고 바로 직통은 못 가니까 고려삼 사놓고 케이프타운에서 다이아 사고 최후 판매하고 이제 리몰드 계속 가겠습니다. 리몰드는 지금 자원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그냥 자원 생겨. 리몰드는 게임부터 도착하지 5초.
자, 도착. 자, 다이아 사고. 아, 마포터. 와, 손에 맞네. 캐슈넛은 어디서 팔지? 팔 데 없는데. 캐슈넛 홍콩? 아닌데. 리얼 배틀 지금 절반 달랐어요. 지금 10시니까 아군 도착. 10시니까 10시. 미친듯이 충전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싱가포르 도착했나? 싱가포르 출발. 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되지? 야, 800만원인데? 주식이 일단 KFC 매수하고 완화생명 매수해야 되나? KFC 매수. 아직 멀었어. 기다려. 부산에 캐시넛 판매 가능해요. 그럼 부산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럼 부산 한번 갔다 오자고. 살까? 일단 사놓고. 130대니까 4분의 1이니까 50 맞아. 70 130 됐고. 완화생명 일단은 놔두고. 메이버 놔두고. 올랐네? 150원부터 사는 건 좀 그런데. 150원까지? 아, 예. 자, 이제 싱가포르에서 두 가지 제품 팔고. 그 다음에 부산 가갖고 캐슈넛 처리하겠습니다. 일산 가서 이제 또 이제 하고. 화력 뽑기. 아직 못하네? 홍보를 한번 더 해줍시다. 아, 그건 그렇고 이거 진짜 귀찮던데. 회사에서 다음 레벨 올리려면은 예상 수입 1500만이 돼야 되고 인사부 레벨 6을 맞춰야 되는데 인사부 이게 부서 6명 이게 진짜 맞추기 싫던데. 대차 3에다가 대인관계 3. 이걸 어디서 구해 이거. 아, 이거 귀찮아서 구하겠나? 자, 이벤트. 자, 출석 체크합시다 여러분. 보자. 코드 교환, 건축 왕제, 그리고 누적 보상. 메뉴에서 복지사, 특별 혜택 카드 받고. 투표지는 나중에 위해서 아껴둡시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몽땅 입금.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됐네요. 돌아갑시다. 야, 소리 아깝다. 다이아를 공짜로 막 퍼줍니다. 대박이죠. 다이아를 막 공짜로 막 퍼주니까 이득이지. 지금 목화 지금 천정어리가 3700개. 아까 못 깔았던 작업을 한번 다시 하면 되겠다. 초록 양탄자에서 한번 여기 한번 다시 깔아주고. 아까 못 깔았던 거 다시 깔자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깔자고요. 파랭이 여기 깔고. 됐네. 움직여? 현재 그리고 또 작품이 하나 나왔네. 작품 수작 한 개하고 그다음에 걸작인가? 걸작 한 개. 이건 팔아봐야겠다. 게임 두 개를 동시 진행하는 건가요?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게임 두 개를 동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재밌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나 지겨울 때 되면 저것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재밌어 하면 하는 거니까. 자, 들고 와서 저거 저 백골이 돼버렸네. 백골이 돼버렸어. 무덤에 전부 다 가다버리겠는데? 전부 다 백골이 되어버렸네요. 보자, 베이스 내에서 지금 갈아버릴 거는 사이드 한 개. 아, 구우님 별풍선 한 개로 270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야, 이건 언제 깔래 근데? 야, 건설해야겠어. 안 되겠어. 일단은 건설가. 건설부터. 자, 건설 첫 번째 해주면은 건설하겠지. 건설부터 해. 새롭지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이런 데가 없더라고. 야, 잠만. 여기 왜 겹치는 건데? 여기 겹치면 안 돼. 여기 파란색 양탄자 유지하고. 여기는 일부러 파란색을 해놨는데. 천, 지금 삼천 개. 충분히 다 깔지 않나? 못 가나? 설마? 충분히 다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됐다. 자, 1100개 나왔습니다. 다 깔았나? 하나. 아, 오케이. 다 깔았어. 안 부족하네요. 다 깔았습니다. 야, 좋아. 좋아요. 아직 우리 지금 상황에 큰 문제 없죠. 자, 레벨 10으로 업그레이드 해놨고 1유자비가 560만원이네 와, 야, 1유자비가 560만원이야 최고인데 할 말이 없다. 다음 기회 저거 전부 다 녹일 수 있지? 오케이 구워갖고 이거 분리해놓고. 미안성 석회암 소형 조각상. 조각상은 뭐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되니까. 전기제철 해갖고 플라스틱 만들어야겠다. 자, 생산해서 일단은 전기제철, 기계작업대, 기계작업대를 해서 저쪽에 메카유닛들 달게요. 메카유닛을 갈아버리고 해보자고. 석회암. 평범 지금 이거는 컨테이너라고 이제 총 10개를 겹칠 수 있거든요. 아이템 총 10개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가 아주 전략되는 효자죠. 효자 아이템이에요. 보고서. 자, 중요소절 자동으로 다시 바꿔주고 음식 같은 거 재배해서 지금 베이스로 넣고 저장하죠? 오케이, 저장 들어가겠습니다. 저장하고 저장 완료. 또 뭐가 있지? 아까 외계인 잘 잡았고 코브라 썩은 거 버려놔 그냥. 저장했습니다. 저장했고요. 계속 진행합니다. 일단 전기제철 건설됐으니 이제 여기 갖고 또 메카노이드를 분해해버리자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격폭탄 안 만들어도 돼. 메카로이드 시간 될 때마다 분해를 해버릴게요. 시간이 되려는데. 현재 총 14명 맞나? 13명인가? 13명이네 아까 노예 한 3명 팔았으니까 13명. 강철 1200개, 플라스틸 1100개. 플라스틱 늘려야지. 여기 가서 기계 작업대 준비하고 사이드 갈아버려. 자, 다음. 야, 힘도 좋다. 다음. 그렇지. 플라스틱 한 번에 50개씩 나오네. 야, 진짜 많이 나온다.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다음 이건 뭐예요? 개발 이거 우리 다음 7200만원 모아야 돼? 와, 레벨 11 달라면은 7200만원을 모아야 돼? 뭐 금방 모으지 않겠나? 7200만원 오늘 하루로 될라나? 오늘 누가 현질을 하지 않는 이상 7200만원을 절대 못 모을 것 같은데. 야, 7200만원 서서히 넷마블도 서서히 돈마블이 되고 있다죠. 이거 넷마블 게임 아닌데? 모두의 경영은 넷마블 게임 아닌데요? 다른 회사 게임인데요? 넷마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넷마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 넷마블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전혀 관계 없는 게임입니다. 보자.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 네, 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막타 치실 분, 사원 39 막타 치실 분. 지면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다 이겨놨는데. 이거 막타 좀 쳐주세요. 역시 리멀드는 정확한 시간에 튕기는구만. 저거는 전혀 관계없는 게임인데. 그니까 모드의 경영은 그냥 일반 모바일 게임이지 넷마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게임 오늘 밤에 파야지. 그렇군요. 모두의 시리즈가 넷마블에서 만든 거라서 헷갈리죠. 좀 그렇긴 해요. 그니까 모드의 마블이 넷마블 거니까 좀 헷갈리는 경향이 좀 많긴 해. 안 그래도 사람들 카더라고. 이제 돈마블이 되고 있다고. 돈마블은 무슨 전혀 관계없어. 관계없는데 막 누구 뭐 생게임 회사 막 잡고 있어. 그래서 돈마블이라고 하면은 그 스팀은 어마어마한거야. 스팀은 뭐 돈스팀이요? 게임에 돈 쓰는 데에 대해서 뭔 의견을 제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게임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 해요. 어차피 게임 자체도 먹고 살라고 만든건데. 한 명은 즐기면서 돈을 내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지.
어차피 연쇄살인마. 제가 스팀을 지금까지 다 게임을 합치면 한 140개 정도 게임을 샀거든요. 리몰드도 나중에 스팀으로 정식 출시가 되면 스팀으로 또 살 겁니다. 예. 이게 지금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스팀으로 또 정식으로 또 출시가 된다면 또 사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사야지. 뭐 그렇습니다. 모두의 마블 때문에 착각하는 일이 좀 많긴 해요. 그래도 가더라고요. 이게 또 돈은 모두 시리즈니까 이제 저기서 만든 거 아니냐고. 돈 뭐냐 돈 마블에서 만든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라고. 돈 마블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게임이라고. 뭐 그렇지요. 근데 리몰드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솔직히 한국 게임 한국 그 뭐냐 구분 유료화 게임보다 차라리 돈 주고 사는 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차라리 스팀 게임 같은 일에 돈 주고 사는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 차라리 부분 유료화보다 그냥 전부 다 돈 주고 다 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더 이상 찡찡거리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돈 주고 샀으니까. 뭐 확장팩 같은 거는 뭐 따로 뭐 더 DLC 같은 거는 또 출시하든지. 다음 버전에 이제 동물 가축 이제 가축 농사가 이제 있더라고요. 돈 주고 사는 게임은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보장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양산형 게임 같은 거는 답이 없어. 그냥 뭐야 뭐 클론의 전쟁도 아니고 클론의 전쟁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다 똑같이 생겨가. 다음 버전 건보님 그 버전 업데이트 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 건보님 요즘 파이널 판타지한테 전신 없으시겠네. 보자 지금 상인회가 550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또 누구 한 분 기부하신 것 같은데 또 인사를 해야지. 누가 기부를 했대? 아 순삭시키님이 60만원 네도현님이 123만원 도요도님이 249만원 그리고 약재위엠님이 447만원 기부를 했네. 총 기부 금액이 1억 1천만원이다. 와 미쳤나봐. 1억 1천만원 회사 발전에 썼으면 씨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했을텐데 뭔가 싶다 이제 가끔은. 리몰드 DLC 생기면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리몰드는 모드 자체를 이게 또 하니까 DLC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몰드는 지금 모드를 마인크래프트처럼 모드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DLC가 팔릴까 생각을 합니다.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게 모드가 하도 많으니까. 이것도 뭐야 모드가 많으니 될라나 안되지 않을까. 가축 농사하면 식량 장사에 잘내가 팔립니다. 이제 식당 이제 그 창고 바로 옆에 여기 가축 축사를 하나 지어갖고 왔다갔다 거리면서 자면 돼. 근데 가축 키우려면 가축도 뭐 음식 먹어야 되지 않나? 잠깐만 그러면은 겨우에는 또 농사는 지어야 되네. 겨우에는 가축이라도 뭐 벼라든지 먹을 테니까 아니면 사료라도 만들겠지. 그럼 결국에 농사 지어야 되네요. 농사 끄지. 그러니까 식량을 무한 양성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농사 지어야 되네. 젠장. 결국엔 또 농사요. 가축에는 인육을 먹이는 가축이 다 미치지 않을까요. 가축이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인육 먹이면. 야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무기고다 무기고 무기가 진짜 많다. 무기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리몰드 DLC는 그런 거 생기면 좋겠어. 그러니까 맵이 연동이 되는 거지.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안 되나? 우리가 그냥 유닛 이끌고 쳐들어가면 안 돼? 저 자랑스러운 마린들을 이끌고 적진을 부숴버리면 안 되나? 우주정복제 목표 식량 퀄리티 상승 힘이 나 짱짱 세지 국가건설 우주정복 뭐 그런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 있지요. 자 베이스는 뭐 이걸로 막아놨으니까 뭐 딱히 큰 문제는 없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바닥도 한번 다듬어줘야지. 바닥 한번 다듬어주고